하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운동을 하시려고 한다면 반드시 무게 속에서의 그 움직임을 만들어내야만 다시는 허리가 아프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허리디스크로 고통받는 모든 분께 바칩니다. 1년 동안 성공적인 재활을 위해서 제가 공부하고 깨닫고 직접 증명해낸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즉각적인 통증 해결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허리 통증에서 벗어나는 방법까지 총망라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최대한 짧게 준비했지만 많은 내용을 다뤄야 하다 보니 길어질 수밖에 없는 점 이해해 주시고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허리 디스크가 터졌거나 허리에 염좌로 인해서 몇 주, 몇 달을 쉬었는데도 여전히 허리가 불편한 이유는 허리의 불안정성 때문입니다. 자, 현재 보이는 사진은 두바이의 크릭 타워인데 우리의 허리인 요추가 서 있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갈비뼈로 둘러싸여 있는 가슴뼈인 흉추와는 다르게 긴 막대기 모양으로 서 있는 허리뼈인 요추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어 근육들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크릭 타워처럼 긴 기둥을 옆에 수많은 근육들이 잡고 있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아무튼 이 허리뼈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들이 제기능을 하지 않거나 이 근육들이 약해져서 움직이지 말아야 할 허리의 구조물들이 움직이게 되면 허리에는 불안정성이 야기되고 그로 인해서 허리가 굳어서 뻣뻣하다고 느껴지거나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좀더 쉽게 말해서 우리의 몸에서는 허리가 불안정하다고 인식을 하니 허리를 더 단단하게 굳게 만들어서 그 불안정성을 없애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 과정에서 허리가 뻣뻣하다고 느껴지거나 통증을 느껴서 불편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부분은 허리 주변에 붙어 있는 엉덩이와 장요근이라는 근육입니다. 허리가 불안정해지면 허리의 불안정성을 막기 위해서 몸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내 몸을 뻣뻣하게 만드는 일이고 내 상체와 하체를 연결해주는 장요근이라는 근육이 굉장히 뻣뻣해집니다. 그리고 이 장요근이 단축이 되게 되면 엉덩이 근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엉덩이 근육을 잘못 쓰면 그 움직임의 보상을 허리가 하게 되고 그래서 허리가 또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리는 사실 정말 악순환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발입니다. 발의 아치가 무너지면 그 위로 올라와 있는 구조물들이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의 무너짐이 무릎, 골반, 그리고 허리까지 무너뜨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발배뼈라는 발에 튀어나온 뼈가 땅에서 2, 3cm 위에 있어야 정상입니다. 아치가 무너지신 분들은 대부분 땅에 매우 가까울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위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운동들을 배워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허리의 통증을 줄이는 방법은 잠들어 있는 코어 근육을 깨워주고 강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세계적 척추 재활 권위자인 스튜어트 맥길 박사에 의하면 2분 정도의 플랭크를 못하는 몸은 허리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2분의 플랭크와 사이드 플랭크를 목표로 매일 운동할 것을 권장드리며 30초의 플랭크를 실시하는데 플랭크에서 주의할 점은 허리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와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허리가 꺾이지 않게끔 엉덩이에도 힘을 꽉 주고 허벅지 앞쪽에도 힘을 꽉 주면서 몸이 아래로 처지지 않도록 몸이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서 힘을 주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사이드 플랭크 포지션으로 변경을 해주는데 양쪽 30초씩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사이드 플랭크 역시 몸이 일직선이 되게끔 배가 무너지지 않게 힘을 주는 데 신경을 써서 진행하면 됩니다. 플랭크로 코어를 활성화시켰다면 이제는 운동용 코어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허리 부상 이후 다시 운동을 하다가 허리를 또 다치거나 통증이 생기는 이유는
그 다음 단계로의 강력한 코어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플랭크는 딱 그냥 코어를 활성화해주는 정도의 역할입니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것이냐면 분명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시 예전에 그 활력 넘치는 운동을 하고 싶을 건데 불규칙적으로 움직이고 헬스 같은 무게가 내 몸에 부하를 주는 상황에서도 내 코어가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허리는 다시 불안정성을 야기할 것입니다. 다음 소개하는 운동은 한 파워리프팅 선수와 재활 전문의가 협업해서 쓴 부상이 가져다 준 선물에서 소개되는 운동입니다. 파머스 워크 또는 수트케이스 캐리라고 불리는 운동입니다. 양쪽 또는 한 손에 아주 무거운 물건을 들고 걷습니다. 그러면 좌우로 흔들리려고 하는 몸을 바로잡기 위해서 코어가 활성화가 되면서 코어가 단단히 잠기는 연습이 자연스럽게 진행됩니다. 집에서 이 동작을 하고 싶은 분들은 책가방에 아주 무거운 무언가를 넣거나 여행용 캐리어에 아주 무거운 물건을 넣고 한쪽 손에 든 다음 집을 좀 돌아다녀 보면 됩니다. 한 5분 만에 코어에 힘이 잔뜩 들어오는 것이 느껴지면서 허리가 아주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허리는 불안정성에 의해서 통증을 유발하고 그 불안정성을 코어의 활성화 및 강화를 통해서 잡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근데 이거 와이퍼 보면 뭐라 할 텐데. 그래서 안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왔는데. 900만 원 지출 이후로 좀 네. 많이 사실 제가 이걸 산 줄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알아볼 운동은 허벅지 앞쪽과 장요근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입니다. 카우치 스트레칭이라고 부르고 벽이나 소파에서 할 수 있고 이 스트레칭에서 중요한 점은 허리가 꺾이지 않게끔 골반을 후방으로 말아서 배에 계속 힘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일어설 수 있는 만큼 일어나면 되고 힘들다면 보조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완전 일어설 수 있게 된다면 앞뒤로 왔다 갔다 해주시면서 몸 앞쪽에 전체를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진행해주면 됩니다. 한쪽 다리당 최소 2분 이상의 스트레칭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잠들어 있는 엉덩이 근육을 깨워주기 위해서 브릿지를 진행하는데 이때도 역시 허리가 꺾이지 않게끔 배에 힘을 주고 골반을 살짝 뒤로 말아서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게끔 합니다. 수축 지점에서 배와 엉덩이에 둘 다 힘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 허리에 힘이 들어간 것이니 항상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30개씩 3세트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카우치 스트레칭과 브릿지 역시 재활 초기 단계에 진행되는 아주 기본적인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동작들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필요한데 그 업그레이드 버전은 단연코 힙 스러스트라는 동작입니다. 브릿지 동작과 같지만 무게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 무게를 추가함으로써 엉덩이 근육은 더욱 강해지고 허벅지 앞쪽이 열리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바른 체형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이때 힙밴드라고 하는 제품을 끼고 해주시면 엉덩이의 큰 근육뿐 아니라 작은 근육들까지 미세하게 자극이 되면서 강력하고 기능적인 엉덩이 근육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큰 근육만 쓰이는데 이런 걸 껴야 이제 작은 근육이 써집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 발과 관련된 운동들입니다. 가장 먼저 하면 좋을 것은 발 마사지입니다. 어렸을 때 지압보드에 올라가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땐 하나도 안 아팠는데 아마 지금은 매우 아플 겁니다. 그 이유는 발 안쪽에 있는 근육들이 다 짧아지다 보니까 누르면 아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아치가 사라진 것입니다. 마사지 볼이나 바벨이 있다면 바벨 위에 올라가서 발이 조금 말랑말랑해질 때까지 풀어줍니다. 한쪽당 최소 2분 이상을 마사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발의 아치를 살릴 수 있는 운동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책을 쌓아서 어느 정도 높이를 만든 다음 수건을 말아서 발가락이 젖혀질 수 있게끔 발가락 아래에 놓습니다. 그리고 까치발 들기를 반복하면 발가락에 힘이 길러지고 발의 타이트한 부분이 스트레칭이 됩니다. 한쪽당 12회씩 3세트 정도를 느린 속도로 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이제 실질적인 중량 운동으로의 전이가 가능한 발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 혼자 산다에서 황희찬 선수가 트레이닝하는 장면에서 발과 발목을 극한으로 사용하는 트레이닝이 나옵니다.
축구 선수에게 발과 발목은 생명이기에 이런 극한의 흔들림 속에서도 컨트롤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도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헬스장에 슬링랙 하나쯤은 있죠. 없다면 패럴렐 바에 올라가도 좋습니다. 여기서 원레그 스쿼트, 원레그 데드리프트를 10개 이상씩 수행할 수 있다면 발과 발목의 기능이 대부분 살아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개를 목표로 꾸준히 연습해 보세요. 제가 지금 되게 쉽게 서 있는 것 같아도 그러니까요. 저 처음에는 아예 못했거든요. 네. 그냥 올라가면서 넘어졌는데 사실 발이 허리 통증을 유발하게 했는지 엉덩이가 허리 통증을 유발하게 했는지 그 근본 원인을 찾기가 매우 힘듭니다. 기능 운동을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셨으면 들어봤을 무브먼트의 저자 그레이 쿡의 JBJ 접근법에 따르면 우리 각 관절은 다 연결이 되어 있고 다 다른 역할을 하는데 하나의 관절이 그 역할을 못하게 되고 악화가 되면 인접 관절 또한 자기 일을 못하게 됩니다. 즉 발이 일을 못해서 고관절 허리가 통증을 받았을 수도 있고 고관절이 일을 못해서 허리가 그리고 발이 통증을 받았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마주한 그 허리의 문제가 단 하나의 문제라고 확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과정이 힘들 겁니다. 하지만 제가 겪은 이 1년간의 재활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고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소떡소떡이 먹고 싶지만 먹을 수 없을 때 닭가슴살 소떡소떡. 소떡소떡 의미가 뭡니까? 소세지떡. 소금이 또 딱 빠르다. 저 그 정도 일단 아닙니다. 허리 통증을 단순히 사라지게 만드는 데에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단계 동작만 따라하셔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운동을 하시려고 한다면 반드시 무게 속에서의 그 움직임을 만들어내야만 다시는 허리가 아프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헬스장에서 할 수 있는 심화 운동들을 알려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전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운동에 올바른 자세를 먼저 익히고 다시 중량 운동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자세는 제 채널에서 알려드릴 테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세 가지 원인과 그 해결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방에 뭐 들었는지 궁금해가지고 제가 네 아무것도 없는데요? 잘하는 애들이 책 가방이 가볍다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